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 Very good, very good. 여러분들 오늘은요 선생님하고 기초용법 A 클래스에서 오늘은 근데 진짜 very good 한 거 맞으세요? 뭐 별로 별거 할 거 없잖아요. 그래도 뭐 very good이라고 자꾸 인사해 보는 거 선생님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사에 궁색하시면 안 되죠. 선생님이 날마다 영상 강의에 딱 나와서 How are you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만 very good이라고 대답도 안 했는데 너 혼자 very good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nswering me, guys.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되게 뻘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대답해 보실 버릇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 선생님이 시간마다 every class I just insist, 그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쫙 적었는데요. 그럼 위로 한번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Where's my finger? 이거 index finger 그래요. 그죠? 염담이가 지적하는 손가락. Here's my third hand. 쌤의 세 번째 손입니다. 손 세 개 잡을까요? 그러면 염담 오늘은 우리가 비동사의 정체를 밝혀보는 날이 되겠어요. 비동사의 정체를 밝히다 보면 우리 어제 학습 목표로 선생님이 적어드린 get동사가 타동사일까? 자동사일까? 염담이가 이거는 염담 조금 있으면 밝혀지니까 쌤 그냥 흘려드리면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 염담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이 비동사의 정체를 쌤하고 밝혀보는 것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명사가 있다, 이런 말 할 때 내가 어떤 구문을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여러분들, 보란이라고 쌤이 적어 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요 요소의 마지막 코너, 오늘 새로운 문법 용어가 등장했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보란 쌤이 이렇게 썼는 보가 뭔지, 여러분들 정체를 밝히시는 그런 공부. 항상 공부하기 전에 느끼시겠지만 학습 목표가 되게 부품하죠. 근데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 자기 걸로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선생님 얘기 까먹지 않으셨죠? 첫 시간에 선생님 뭐라고요? 항상 선생님이요 예습을 해옵니다. 예습의 힘이 200%예요. 왜냐하면 반쯤 이상의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것 똑같아요. 왜냐하면 야 내가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크게 가지고 오시면 쌤이요 설명 딱 들었을 때 아 그런 것이었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이게 딱딱딱 메꿔져서 큰 뭐가 됩니까? 내 마음속에 느낌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초가 약할수록 예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항상 마치기 전에 내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유닛 5를 읽어오라는 얘기를 세 번 정도 겹쳐서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처음에 읽어오고 배우고 나서 또 읽어오고 예습하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배우는 것이 하루하루 늘어나갈 때마다 예습했을 때 그 본문을 보는 나의 시각도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왔던 전치사가 그 다음에 예습할 때는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안 보였던 타동사가 그 다음에는 느낌이 오고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학습법에 대한 초석이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유닛 5부터 8까지 선생님이 어제 예습 배우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거 꼭 예습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습의 힘이 200%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살살살 지우고 오늘은 어떻게 쌤이 공부를 시작하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단은 쌤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 여기로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 쌤이요. 에이 내가 네 편지 받았다. 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I got your 시죠? I got your letter. I got your letter. 잘 쓰셨어요. 그럴 때 편지가 letter인데 당신의 편지 여러분들 명사 앞에 소유격이라는 게 오게 돼 있습니다. 너입니까? 너 의미가? 너의. 이런 대명사 공부는 나중에 쌤하고요. 하루 휙 잡아서 하면 되니까는 마음을 많이 안 상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야 내가 너 편지 받았다.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I got your 시작. I got your letter. 연음하셔서 I got your 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I got your 시작. I got your letter. 잘 하셨죠? 그냥 날씨가요 점점 더워져요. 염대 쌤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100개 적으시면 되죠. 해보세요. It's getting 시작. It's getting hot. 잘 하셨죠? 다시 해보세요. It's getting 시작. It's getting hot. 잘 하셨어요? 그럴 때 쌤 get 동사에다가 또 이렇게 줄을 쫙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A 세 번 번째 여러분들 번호 한번 쌤이 여기다가 한번 매겨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보세요. Hey, I got at work. I got to work. To 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하면서 I got to 시작. I got to work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이때는 여러분들 이때도 get 동사의 과거형 쌤이 got 쓰고 있어요. 이거 뭐야? 이런 생각 하셔야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I get 혹은 got on the bus 이렇게 썼습니다. Alright, 그래서 I got on the 시작. I got on the bus 하셨어요. 이때도 got
쌤 쓰고 나니까 우리 반 좌절하죠. 왜냐면 우리 반 이거 한번 슬슬슬 벗겨 적어보셔요. 근데 그런데 그럼 얘 제목이 쌤 뭐라 합니까? 그러면요? 게시죠. 그래서 우리 반요 쌤 묻고 싶은 것이 쫙 은근히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학습 목표를 쌤이 살짝 숨겨놨던 것을 일단은 우리한테 big question mark 정확하게 모르겠죠? 모르겠죠? 이렇게 약 올리고 나서 그러나서 공부 다 하고 나면 이거 뭔지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요. 별로 재밌는 방법도 아니지만 한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얘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아이가 쓰면서 읽으시면 되겠죠? 해보세요. I got your 시작. I got your letter. I got your letter. 그 다음 여러분들 it's getting 시작. It's getting hot. 그죠? 무슨 뜻일까? 이때 get 동사는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해보세요. get의 과거형 해보세요. I got to 시작. I got to work. 이때 get 동사는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해보세요. I got on 시작. I got on the bus. 이때 get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get 동사는 너무 뜻이 많아요. 그래서 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쌤이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오늘. 왜냐면 다 배우고 나면 이런 거 다 알게 해준단 말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일단은요, 우리 반이 big question mark 이렇게 꽉, 우리가 question, question,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가 딱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 이쪽 파트에서 배우고 나면 짱짱짱 메꿔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작전 오늘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로 와보세요. 쌤이요, 이런 말 합니다. 일반 비동사란 것이 있는데요. 비동사는 죽었다 깨나도 뜻이 두 개반이 없는데, 근데 비동사 뜻이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가 첫 번째 우리 반에 알고 계신 뜻이 뭐예요? 뭐뭇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크게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근데 그죠? 그래서 뭐뭇이 있다. 잘 보이세요? 그렇습니까? 뭐뭇이 있다. 쌤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뜻은 뭡니까? 뭐뭐?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만 나 할 말이 있어요. 우리만 뜻이 비동사는 죽었다 깨나도 두 개반이 없다. 뭐뭇이 있다와 그럽니까? 뭐뭇이다. 이렇게 두 개니까 을르리라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절대 없는 거 있죠? 그렇습니까? 비동사는 여러분들 완벽한 뭐라 그럽니까? 목적어 을르리 올 수 없으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자동사. 그래서 이 세상 영어 중에서 자동사, 즉 목적어가 올 수 없어요. 목적어 없이도 말이 되는 자동사의 대표주자 누굽니까? 그러면요. 비동사, 제일 일바가 비동사입니다. 그러면 저 캣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니가 왜? 뜻이 을리 절대 못아요. 그래서 뭐뭇이 있다, 뭐뭇 이다입니다. 감 잡았죠? 그러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자동사. 그렇게 우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쌤하고 올라보세요. 딴 게 아니라 쌤이 책이 한 권, 잘 써야 된다는 걸 까먹었네요. 자, 우리가 책이 한 권, 있다. 이런 말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요, 책이 한 권이 있다 그럴 때,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책, 이. 그죠? 주어 빨리 땡겨야죠? 책 한 권이니까, 기총법 B 때 우리 어떤 거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웁니다. 책 한 권이니까는, 한 권의 책, 우리만 같이 해보세요. 시작. 어부, 있다, 동사가 뭐예요? 비. 그죠? 있습니까? 있다, 동사입니다. 그럼 그런데 비동사라는 놈은 되게 신기한 개인기가 있어요. 뭐에 따라서? 그죠? 근데 얘가 주어죠. 비동사는 자기 혼자 비 이렇게 쓰지 않고 주어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 여러분들 변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am, are, is.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3인칭이고 단수잖아요. 그래서 are입니까? is입니까? of, is.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인마가 간택되고 얘들은 좀 가야겠어. 니네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요거를 획 지워서 원래 알고 있는 척 해볼게요. 싹싹싹 지우고 책이 한 건이 있다. 보세요. of, 시작. A book is, 생각을 쓰면 있죠. 그래서 입 딱 다물었습니다. 우리 그 좀 같이 읽으세요. A book 시작. A book is. 우리 맞는 문장이긴 한데, 정말 썰렁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왜냐면, 있다는 것은 항상 어디예요? 장소와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이 있다, 어디에?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동사만 가지고 말이 된 것은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근데 쌤이 주어동사만 가지고 말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쇼가 시작된다? 부사쇼. 그래서 거기에라는 부사가 뭐예요? There. 그죠? 해보세요. Of is, 진짜? Of is there. 좋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원래 Of is there이 책이 거기 한 게 있다는 뜻인데, 원어민들이, 양인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강조를 한번 해볼까? 강조라는 기법이 뭐냐면, 우리 문법을 지배하는 것 중에서, 주어 동사가 문장의 원래의 순치, 그죠? 순리죠? 그런데 문장을 뭘로? 동사 먼저 쓰고 주어를 뒤에다 홀딱 주는 도치라는 기법을 써서 우리만 도치를 보면 우리는 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도치가 됐을 때는 즉 동사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올 때는 뭡니까? 의문문이에요 보통 그죠? 그래서 우라님 너 배고프니 해보세요. You are입니까? Are you입니까? Are you hungry? 다시 해보세요. Are you 오시죠? Are you hungry? 그래서 의문문일 때 도치를 많이 합니다만은 얘는 의문문도 아닌데 도치를 줘서 야 우리 문장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한번 강조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사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부터 줍니까? 야 안 되겠다. 얘 먼저 제일 앞으로 한번 빼보자. 그러면 뭐가 먼저 앞으로 나갑니까? There 이렇게 이제 나가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Is 그러면 여전히 얘가 뭐예요? 그러면요? 동사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러면요? 거기에라는 뭐? 부사. 아 여러분들 기똥찬 거 나왔습니다. 얘는 부사니까 주어가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쌤이 주어는 뭐? 이제부터 나오는 말 잘 들으십시오. 주어란 문장의 최초로 쓰고 있는 명사, 대명사를 주어라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책이. 얘는 왜 주어래요? 예. 얘는 최초로 자기가 쓰고 있는 명사니까 주어죠. 얘는 왜 주어가 아니래? 얘는 명사가 아니고 거기에라는 뭐? 부사니까 주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 쓰고, 우리가 동사 쓰고, 그래서 우리가 책 한 건 해보세요. 어, 시작. 어부.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문장 읽어보세요. There is 시작. There is a book. 최초로 쓰고 있는 명사가 누굽니까? 예 아니죠. 부사예요. 예 아니죠. 동사예요. 예 맞죠. 왜요? 최초로 딱 나온 자기 독립적으로 혼자 쓰고 있는 뭡니까? 명사. 얘가 뭐라고 세며? 주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장 순서가 주어 동사입니까? 우리 반 동사 주어입니까? 동사죠. 그래서 도치라고 불러요. 도치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면 쌤한테요. 책이 한 건 있어요. 해보세요. There is 시작. There is a book. 아, 그러면 얘가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때 동사가 누구예요? 그러면요. Is. Is의 뜻은 뭡니까? 무엇이 있다. 됐죠? 됐습니까? 무엇이 있다라는 영어 구문의 제일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There is 구문이란 거죠. 여러분들 의미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척 쌤 막바로 갈 건데 따라오실 거죠? 여러분들 싹싹 치고 원리를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반이 쌤님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명사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한 남자가 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가 있다 그러면 책이 한 건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라야 됩니까? There. 아시겠죠? 여러분들 의미가 그러면 there is 다음에 오 여러분들 여기 뭐 쓰면 됩니까요? 명사.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반이 아셔야 되는 그런 뼈다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야 책이 한 건 있다 보세요. There is 시작. There is a book. 정말 잘했죠? 우리 반 그러면 짱구 짓을 해볼까요? 왜 책 한 권인데 many 많은 책들 하면 북입니까? 북스입니까? 북스. 우리가 많은 책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주어에 따라서 동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단수니까 우리가 뭐 썼습니까? There is. 그죠? Many books는 얘 S 뭐예요? 명사에다 S 쓰면 그 명사가 여러 개다. 기초용법 B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B 같이 공부하십시오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근데 많은 책들이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그죠? 그러니까 there is입니까? there 합니까? there 아. 그래서 단수에는 is, 복수에는 are.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there이 결정합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가 결정합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 그래서 얘가 주어란 것을 꽉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동사가 의미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올바니 이제는 선생님이 게임 해볼게요. 별로 재미없는 게임이지만 맞히면 재미있는 게임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영어 문장 만들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올바니 쌤하고 얘기하실 때 책이 한 건이 있다 그러면 올바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책이 한 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책이 떠올라야 됩니까? There이 떠오릅니까? There. 그게 영어식 마인드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책이 한 건 있다 그러면 book이 떠올라야 됩니까? There부터 떠오릅니까? There. 그럼 해보세요. 책이 한 건 있다. There is 시작. There is a book. 많은 책들이 있다 그럴 때 많은 책들이 떠올라야 됩니까? There입니까? There. 그죠? 해보세요. There are many 시작. There are many books. 아셨고. 그 다음 나 한 말인데요. 또 할 말 뭐예요? 얼마니 과거형이란 거 있어요. 기초법 B에서 시제 배우지만 지금 한방 연습합니다. 얼마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요? 책이 한 건 있었다 그러면 there is입니까? there was입니까? there was. 그러면 책들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래 복수형은 뭡니까? 그러면요? were. 안을 없죠. 그러면 그럼 보세요. 여기 책이 한 건 있었는데? 해보세요. 그러니까 there was. 시작. there was a book. 자꾸 문장 하셔야 늘어요. 그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 지켜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켜보고 있는 척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There were many 시작. There were many books. 아 있었습니다. 해볼까요? There were many 시작. There were many books. 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현재형. 얘는 뭐라 그래요? 과거형.
안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나 또 할 말이 있는데요. 어떤 할 말이냐면 이걸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있다 그러니까 문제관계 있어처럼 비동사는 뭐랍니까? 뜻이 이다미가 있다미가 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일형식 동사라 그래요. 일형식의 정의는 자네 뭐니? 그러면 주어랑 동사만 가지고도 말이 주요 요소가 다 나와서 말이 맞는 문장 혹은 완전한 절을 이룬다. 그것이 일형식이란 겁니다. 일형식 되죠? 주어 동사만 가지고 말이 된다. 이거 봐요. 주어 동사 땡 대열은 부사니까 우리 찌끄레기 세미리겠습니다. 찌꺼기 그죠? 그래서 수시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연습해 보십시다. 문제가 뭐예요? 문제 하나 어 problem. 야 문제가 하나 있다 할 때 우리한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떠올라야 됩니까? 대열이 떠올미가 There. 그렇지. 문제 관계 있다면서. There is a 시작. There is a problem. 많은 문제들 해보세요. Many 시작.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이 있다. 또 뭐부터 돌미가 There. 해보세요. There are many 시작. There are many problems. 정말 잘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요. 쌤 다시 해볼까요? 문제 관계 있다. 해보세요. 그러면 또다시 뭐가 떠올라야 된다? There. 해보세요. There is a 시작. There is a problem. 내 차에. 아까 찢었잖아, 해삼이가. 그죠?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반이 짱구처럼 언어 활동할 때요, 딱 나오자마자 문제 관계 있다, 이러고 싹 갑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대화할 때 얼마나 설렁하겠어요? 무슨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에 문제 관계 있어요. 나의 정신 세계에 문제가 있어요. 요즘 나의 영어 공부 문제가 있어요.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요. 뭔가 말이 이제는 수식어구, 즉, 길어지고 싶은 그러한 우리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준비되셨죠? 책이 한 권이 있다. 얘는 너무 썰렁해서 샘 지워버릴 거예요. 그죠? 책은 많이 있죠. 안 봐서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습니까? 이거 말고 실질적인 걸로 가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명사가 있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There is 명사. 만약에 명사들이 있다 그러면 there is입니까? There are입니까? There are. 라고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반 쌤 시킨 거 문제 관계 있다. 입에서 뭐 떠올라야 됩니까? 여러분들 문제입니까? There입니까? There. 같이 해보세요. There is a 시죠. There is a problem. 일반 고개 번쩍 드시고 이거 뭐야? A problem이에요? 그러면 are에요? Is에요? is. 그죠? 여러분들, 됐습니다. 근데 그럼 나의 차 해보세요. 우리랑 같이. 나의 차, my, 시작. my car. 이렇게 썼어요. 우리랑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틀린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There is a problem, 시작. There is a problem, my car. 왜 짱구예요? 이 문장은 완전 엘롱이에요. 이유인 즉슨. 완벽하게 글을 썼죠. 염담이가 임마 주어, 임마 동사. 얘는 부사니까 찌끄레기 없어대요. 수식 없고.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글을 쓰고 나서 선생님이 명사를 쓰고 싶으면 개인기 발휘하세요. 명사 앞에 전치하는 관절 같은 놈 뭐를 박아야 된다? 전치사.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 전치하는 뭐? 전치사를 하나 박으면 명사를 끌어당길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전치사 뭘 써야 되나? 선생님 우리만 더 헷갈리게 만들어볼까요? To, with, about, for, on, in 더 해볼까요? 그래서 대뻥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틀리죠. 학습으로 극복하죠. 아시죠? 그래서 이 꼭 짜물고 자꾸 영상 수업 보시면 절대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 문장 배우고 나서 나중에 회화랑 병행하실 때 한 문장이 툭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럼 우리 해보세요. 문제가 하나 있어. 해보세요. There is a 시작. There is a problem. 잘 했죠? 여러분들 나의 차와 관련되어진 나의 차와 함께 여러분들 힌트 좋습니다. W로 시작하는 전치사 뭐 있습니까? with. 그래서 problem 다음엔 전치사 항상 뭐 써요? 뭐뭐 관련되어진 할 때 전치사 뭐 쓴다? with. 관련되어진 할 때 전치사 뭐 쓴다고요? with. 뭐뭐와 관련되어진. 그래서 나의 차와 관련되어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뭡니까? 내 차에 문제 있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서울말로 해볼까요? 못하겠네요. 내 차에 문제 있대. 이러셨습니까? 내 차에 하지 않을게요. 서울말. 자,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이제 완성품이에요. 마음 드세요? 그러니까 야, 내 차에 문제한 게 있는데 보세요. There is a 시작. There is a problem with my car. 아시겠죠? 다시 해보세요. There is a problem 시작. There is a problem with my car.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려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아빠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예수님이가 되게 기분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아빠 문제 있어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빠한테 문제가 하나 있다. 해보세요. There is a problem 시작. There is a problem with my father. 오늘 우리 선생 좀 이상해. 지 말선. 그죠? 어미가 우리 선생 문제 하나 있다. 해보세요. There is a 시작. There is a problem with my teacher.
하시겠죠? My computer. 야, 컴퓨터 이상해요. 하세요. There is a 시죠? There is a problem with my computer. 하시죠? Actually, there's just some problems. 몇 개 썼어요.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my budget. 혹은 그러니까 financial situation. 나의 재정 상태에 문제 있군. 우리가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말을 이렇게 막 도익하게 쌤이 거품을 팍팍 치면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쌤이 의문형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there is 구문의 의문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됨만 쉽습니다. There is만 홀딱 도치 뒤집으면 돼요. 아시죠? 야, 너 차에 문제 있냐? 여러분들 쌤이 힌트 줄게요. 쌤이 차에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차에 시동 걸다 동사 뭐 쓸까? 차는 칸데 시동 걸고 그렇지 양인도 시동을 걸겠지 그러니까 무슨 동사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쌤이 힌트 줘보니까 뭐 쌤이 무슨 동사 쓰나 보세요 I can start my car 뭐라는가 들어보세요 Actually I'm in trouble I can't start my car I can't start my car 동사 뭐 썼어요? 그쵸 여러분들입니까? start 않습니까? my car. 그래서요. 아, 너 되게 영어식 마인드 있다 치 말선 뭐를 쓴다고? 영어식 마인드의 정의는 동사를 뭘 쓰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쌤이 시동 걸다 동사 뭐 씁니까? start 해보세요. 시동이 걸리지가 않군. I can't start 시작. I can't start my car. 다시 해보세요. I can't start 시작. I can't start my car.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 나 할 말 있는데 start 동사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당연히 VT니까는 목적어 나왔죠. 이제 좀 알겠죠? 차에 시동 걸다에 start 동사 씁니다. 이런 동사 공부 많이 하고 싶어요? 기초 복화 시간이 여러분들 그런 동사를 많이 공부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늘리려면 기초 복화, 필수 복화를 문법은 기초 문법, 실용법을 홍보해요. 아시죠? 그래서 방법론 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성하게 공부하는데 뭐 홍보라는 말을 쓰기엔 조금 추접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말고 공부하는 방법론 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뼈다고 공부하면서 이런 어휘를 자꾸자꾸 보충하셔야 튼튼해집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차에 시동이 안 걸리네. 우리 한 문장 만들어보세요. 다시 I can't start 시작. I can't start my car. 야, 내 차에 문제가 하나 생겼다. 있다 해보세요. There is 시작. There is a problem with my car. 그럼 우리 한 물어보세요. 너의 차입니다. 나 차 아니고 너의 차에 문제 있니? 해보세요. Is there a problem 시작. Is there a problem with your car? 다시 is there 시작. Is there a problem with your car? 아니요, 없는데요.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없다 그럴 때는 비동사 뒤에다 뭐를 살짝 집어넣으면 됩니까? Not. 아시죠? 해보세요. There is not. 아시죠? There is another problem with my car. 전사 with 하나 알고는 이렇게 많은 문장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얼마나 시험 시키는 게 보세요. 이 중에서 주요 요소가 뭐니 그러면 문제가 있다 해보세요. 주요 요소. A problem. 시작. A problem is. 나머지 다 수식 없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알고 보니까 야 너는 되게 영어식 마인드가 있구나 이 정의는 어떤 동사를 쓰는가 아는 것이고 너는 되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구나 푸짐하고 부품하고 수식 없고 막 블라블라 뭔가 뭐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 뭡니까? 이게 반짝이 달아가면서 그건 뭐를 잘 쓰는 사람이다? 수식어구를 많이 쓰는 사람을 여러분들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다음 유창하게 한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영어식 마인드가 있다는 얘기는 동사를 제대로 집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어 공부를 잘한다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장착하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콱콱콱 가서 자꾸 전투력을 길러셔야 되죠. 그래서 회화방 가서 부딪혀보고 기초 토익방 가서 부딪혀보고 이렇게 부딪혀보셔야지 여러분들 탄탄해지는 겁니다. 화려한 이론과는 별로 전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계속요. 선생님 마음속에는 이 영어 공부는요, 이 큰 괴물을 따먹는 이게 뭔가 막 가서 괴물하고 싸우고 이기고 오셔야 되죠. 영어라는 큰 괴물에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좋은 걸 왜 죽입니까? 살 기들여서 싹 꼬셔서 평생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야, 너 가서 양인하고 얘기 좀 하고 와. 이러니까 네 하고 가서 그러니까 양인하고 얘기 좀 하고 그랬다고 이러는 정도. 그죠? 난 양인한테 이메일로 좀 쳐봐. 그러니까 이메일로 주문 올더 한번 내려봐. 그러면 네 이러셨습니까? 이게 이메일로 주문 바박 내리고 이렇게 길들이셔야 되는데 길들이는데 걸리는 시간. 문법은 6개월,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셔서 토익이나 회화 시작하시면서 근데 배행하셔서 6개월, 그래서 1년 길들이면 약간 근데 1년 정도 길들이면요, 요 괴물이 어떨 때는 내 편인데 어떨 때는요 또 호가닥 해가지고 본성이 드러나요. 정갈은 정갈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급할 때 이놈이 또 우리가 배신하면 때립니다. 잡 인터뷰 갔는데 맹또 떨리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집요하게 여러분들 길들이시면 기본적으로 내 편으로 만든데 그러니까 이기는 데는 1년 여러분들 얘를 싹 꼬셔서 내가 평생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길들이는데 또다시 1년. 그렇습니까? 한 2년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 영어는 자기 것이 되고 되게 삶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대강대강 좀 하다 보면 되겠지. 그게 안 통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 NT로 근데 보통 쓰시는 것이 공부는 대강대강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타부시 되는 단어입니다. 대강대강. 아시죠? 여러분들 좀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일은요 대강대강 할 때 있는데요. 공부 가르친 건 좀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편이에요. 좀 대반치가 나요. 대강대강 가르쳐볼까 그냥 뭡니까? 뭐 일단 대열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평생 그렇게 하니까 머릿속에 한 개도 안 남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쌤이 했는 거 보니까는 와 이거 뭡니까? 명사가 있다 그러면 쌤 뭐 쓴다고요? There is. 나무가 한 그루 있다 해보세요. 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러면 tree가 떠오릅니까? There입니까? There. 그렇죠. 염담이가 나무가 한 그루 있다 해보세요. There is. 시작. There's a tree. 염담이가 정원 안에 in. 시작. In the garden.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염담이가 이렇게 지고 나서 그러면요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우리 몇 가지를 잡았습니까요? 한 가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there is there 라고 그럼 봤고요. 그 다음에 우반 두 번째 셈하고 작전 명령이 있는데요. 우반 딴 거 아니고요. 우반 셈 시킨 거 해보세요. 우반이 아까 보니까 쌤 살짝 불안했던 게 뭘까요? 우반 전치 주어 찾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쌤이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우반 흰 저기 이것도요 게임이에요. 보세요. 오케이. 우리 이거 어려운 단어 아는데 봐요. begin에다가 ing 붙이면 명사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beginning. 시작. 이런 명사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읽어보십시오. 힌트 조심다. 우리 여기서 at the 시작. at the beginning. 이 at the beginning은 주어일까요? 주어가 아닐까요? 당연히 주어가 아니다. 왜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아까요. 주어의 정의는 전치사 이런 거 도움 없이 최초로 독립적으로 딱 쓰고 있는 명사, 대명사가 주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책이 한 권이 있다. 다시 해보세요. There is a 시작. There is a book. 얘가 왜 주어입니까? 전치사 같은 거 없이 최초로 자기 혼자 딱 쓰고 있는 명사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주어입니다. 됐죠? 그러면 선생님 살짝 지웁니다. 짱짱짱짱짱 지우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왜 주어가 아니라고 쌤이요? 최초로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쓰고 있는 명사입니까? 전치사 쓰고 나서 명사입니까? 전치사 쓰고 나서 명사는 수식어구라서 절대 주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주어입니까? 주어가 아닙니까? 주어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쓰고요. 선생님이 없었던 듯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같이 읽으세요. At the beginning 시작. At the beginning 주어입니까? 주어가 아닙니까? 절대 주어가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갑니다. At the beginning 시작. At the beginning of this month 여러분들 주어가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주어가 나온 줄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주어의 정의가 쌤 뭐라고요? 최초로 독립적으로 쓰고 있는 뭐? 명사, 대명사. 여러분들 그런데 얘 뭐예요? 전치사 쓰고 나서 명사. 또 뭐예요? 그러면요? 전치사 쓰고 나서 명사. 아 이거 뭐야? 계속 전명구. 여러분들 우리 콘서트 보러 가면 앞에 오프닝 밴드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수식어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t the beginning of this month 전명구. 여러분들 이게 바로 끊을기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나왔다 못 나왔다? 못 나왔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식어구입니다. 그죠? 다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At the beginning 시작. At the beginning of this month in front. 주어입니까? 주어가 아닙니까? 절대 주어가 아니죠. 그죠? 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까?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At the beginning 시작. At the beginning of this month in front of the building. 여러분 주어입니까? 주어가 아닙니까? 절대 주어가 아니죠. 왜요? 이거 뭐야 너 이러면 이만큼 써놓고 주어도 없는 거 있죠. 아직 너무 오프닝 밴드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콘서트 좀 짜증나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 전사 플러스 명사 전사 플러스 명사 전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계속 수시없구만 이렇게 미가 붕붕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초로 쓰고 있는 독립적으로 전치사의 도움 없이 명사 대명사가 선생님이 적으라 그랬죠. 여러분들 주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세요. At the beginning of this month in front of the building 이렇게 쓰고 나서 쌤이 뭐 쓰나 보세요. 여기까지만 썼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주어가 나왔나 못 나왔나 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At the beginning 시작. At the beginning of this month in front of the building many students 주어가 누워요 그러면요. Many students 주어 딱 떴습니다. 여러분들 얘 왜 주어가 나왔어요 그러냐? 주어가 나왔죠.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 전치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전치사의 도움 없이 최초로 쓰고 있는 명사가 뭐다?
주어. 그러면 얘는 학생, 읽는 이가 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뭐야? 올바른 선생님이 수식 얻고 있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명사를 형용하는 뭐? 형용사. 나머지 수식은 누가 한다? 부사. 그러니까 얘는요, 명사를 형용하는 뭐? 형용사. 그런데 얼만큼 많은가를 얘기하니까 기초용법 B에서 배우는 수량 형용사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얘는 형용사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주어에 네모를 입혀주세요. 주어 한다는 뭐야? students. 얼마 미션이 뭐야? 주어 챙겨온 그 다음에 뭐를 향해 달려입니까? 우리는요? 동사.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 동사 뭐 쓰나 봐요? 자, 다 썼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습도 한번 읽어볼까요? Many students 같이 시작. Many students made a run. 여러분요, 주어 났죠? 동사 누굽니까? 여러분요, make. 과거형 뭐 나왔습니까? made. 여러분요, 동사가 나면 쌤이 항상 동사에 뭘 봐야 된다? 뒤. 그죠? 이때요. 여러분들, align에 쌤이 동그라미 해줄게요. 여러분, 그러면 make 동사는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타동사. 잘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동사 뒤에 막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명사. 그러면 VIM이가 VT입니까? VT. 줄 서다 할 때 동사 뭡습니까? make line 써요. 발음을 깎아서 make line. 잘하셨습니다. 과거니까 make입니까? made입니까? made.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많은 그런 쌤이 말덩어리 있었는데 이제 연습 한번 할까요? 주어를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주어가 나올 때까지 한번 달려보세요. At the beginning 같이 시작. At the beginning of this month, in front of the building, many students. 딱 멈추셔야죠. 왜냐하면 다예요. 전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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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구. 얘는 뭐예요? 전치사 없이 최초로 쓰고 있는 뭐? 명사, 임마가 뭡니까? 주어. 이해가시죠? 그러면 동사 누구야? made. 목적은 누굽니까? learn. 여러분들 주요 요소만 읽어보세요. 주요 요소 떴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 아닙니까? 해보세요. students 시작. students made learn. 그러면서 이거 다 뭐예요? 임마는 우짤락합니까? 싹 다 뭐예요? 주요 요소입니까? 수식어 꿈입니까? 수식어 꾸고 임마는 명사만 딸랑 수식하니까는 부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면 이런 건 다 뭐예요? 싹 다 부사쇼.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러면요. 명사를 수식하니까 this는 뭡니까? 그러면요. 형용사인데 형용사 중에서도 얘랑 비교해보세요. 얘는 뭐예요? 학생이 얼마나 많은가를 얘기하죠. 많고 적은가를 얘기하니까 형용사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무슨 형용사 그래요? 수량 형용사. 여러분들 쌤 이렇게 쓰고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하는 사람이 중고등학교 기초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미가 그러면 보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요. 명사 수식하는데 이번 달, 저번 달, 다음 달, 매달 이거는 역시 명사를 지시하죠. 그래서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어떤 형용사라 그래요? 이것, 저것 그러면 이것, 저것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지시한다 그래서 지시 형용사잖아요. 아시죠? 이제 볼까요? 그러면요. 뭐뭐 초에 그럴 때 전치사 뭐 써야 됩니까? 앳. 기출 문제입니다. 돌게. 아시죠? 그 다음에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이번 달이 영어로 뭐예요? This month. 같이 해보세요. This 시작. This month. 선생님이요. 이번 달을 탁 주면서 이번 달의 하고 싶어요. 그럼 앞에 뭐를 팍 박으면 됩니까? 그러면요. of. 그죠? 이번 달의 해보세요. of this 시작. of this month. 그러면 그러면요. 이번 달의 초에 해보세요. 오빠 외워보세요. At the beginning 시작. At the beginning of the month. 그러면 this class 이 시간의 초에 잡으렀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시간 처음에 해보세요. At the beginning 시작. At the beginning of this class movie 해보세요. 이 영화의 첫 부분에 해보세요. At the beginning 시작. At the beginning of this movie 정말 이해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끝. 그죠? 그러니까 끝은 뭘 합니까? The end 그러면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달 말에 해보세요. At the end 시작. At the end of this month 다시 해보세요. At the end 시작. At the end of this month. I'm gonna say 울반이요. 이번 달 말에 울반이 How many students can be survived 그죠? 근데 몇 명이 can be surviving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지 쌤이 한번 볼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의 퀄러티가 높으면 학생들이 결석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학생들 탓이라보다도 선생님이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들 공부하시려고 오신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반에 선생님이 잘하고 우리 반에 열정이 좀 덧붙여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말은 선생님이 자꾸 쉽다 쉽다 그러지만 학원에 온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용기인지 쌤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선생님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쌤 직장인데 가르치는 거 말고 쌤이 거의 하는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취미 생활로 뭘 한다거나 우리 반 다른 데서 지금 직장 다니신 분 많으실 거니까
빠르게 짬을 내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용기를 내셨잖아요. 근데 쌤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쌤 하나만 지금 머미가 이렇게 열심히 파고드는데요. 다른 걸로 하나의 장가지로 우리 반이 지금 영어 공부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작업인지 누구보다 쌤님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도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뭔가 시작하려고 맘먹는 거가 참 쉽진 않은데 어르신들 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시작하셨으니까 계속하는 힘 반만 더 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힘이 반, 계속하는 힘이 반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모르겠어요. It doesn't matter. 상관없지 않나? 그죠? 뭡니까? 결과야 뭐 잘 나오게 돼 있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못 나면 또 하면 되죠. 안 했는 척하고. 뭡니까? 그래서 변명이야 뭐 수백만 가지 아닙니까? 시작했고 계속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뭐합니까? 그때 좀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핑계야 뭐 그죠?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 아이랑 헤어지든가 그죠? 그래서 안 됐을 때 변명은 올바른 다 개인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됐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꼴랑 이 문장 한 개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면 토익이나 회화방 가셔서 선생님이 살아줘도 혼자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내공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게 공부하는 학습 방법론이라 생각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타동사 다 됐네요. 그러면 의미가 외워주고 외워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전체는 뭘 합니까? 그럼요? 시간이고 이거 전체는 뭐요? 장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장소 방법 시간 할 때 부사쇼가 많이 나올 때 쌤이 이거보다도 2시간 스텝 전에 어떤 거 공부했냐면 많이 나올 때는 뭐부터 써보자? 일단 장소부터 써보고 그 다음에 뭐를 써보자? 시간을 써봐라. 그래서 우리가 부사구에도 순서가 있다. 여러분들 그죠? 찬물, 뭐 아랫물 순서 있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뭐 앞에 그러면 발음할까? In front of? 건물 앞에 이번 달 초에 많은 학생들이 줄 서 있었다. 우리가 뭐 빵 담으려고 대신 뭐 합니까? 영어 공부하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뒤에 말투를 배워봅니다. 선생님이 싹 지우고 주어 찾기를 일단 했네요. 오, 그죠? 그러면 보너스 수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반이요. 선생님이 원점 다시 돌아가서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너무 잘 아셨죠? 여러분들에서 우리 반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인데 딱 보시니까 뭐뭇이 있다와 그 다음 뭐라고 쌤 뭐뭇이 있다와 그 다음 까만 걸로 쓸게요. 뭐뭇이 있다와 뭐니까 뭐뭐이다. 그러면 그럴 때 나는 배고프다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hungry. 여러분들 이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의사다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a doctor. 나는 매니저다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a manager. 직업을 나타내거나 직위를 나타낼 때 반드시 부정관사 어를 쓰십시오. 라고 우리 기총법 B에서 배웁니다. 되죠? So I'm a doctor, I'm a student, I'm a manager 이렇게 하시겠죠? I'm a CEO, 그죠? 그래서 직위를 나타내는 앞에 부정관사 뭐 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요, 그러면 이거는 던져놓고 나랑 일로 한번 와보세요. 쌤이 물을 테니까 동사가 뭐가 떠오르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올바른 늦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그죠? 늦다 그러면 혹시요, 레이시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야 예쁘다 이러려고 그래요. 예쁜 하면 예쁘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Pretty. 야 너 부자구나. 그럼 우리가 부자라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부자이다. Rich. 이런 거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에서 우리가 가난한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가난하다 그러면 Poor. 뭐 이런 거 떠올랐다 칩시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딱 떠오르고 나니까 올바니요. 선생님이 깊은 반성을 드립니다. 올바니 얘가요. 늦다 그럴 때 나 수업에 늦었어요. 그래서 늦다 그럴 때 레이시 딱 떠오르고 나니까 이런 생각 드지 않습니까? 레이스는 떠오르고 나니까 올바니요. 늦답니까? 늦은 의미가? 늦은 아닙니까? 늦다 아닌데 영어식 마인드 제로 아직. 맞죠? 선생님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왜? 왜냐면 올바니요. 레이스는 늦다 아닙니까? 그죠? 늦게도 되고요, 사실은요. 다시, 레이스는요, 늦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으면, 늦은. 그죠? 있습니까? 우리는 프리티는 이쁘답니까? 이쁜입니까? 이쁜. 니은으로 끝나죠. 근데 리치는 부자답니까? 부자인, 부자의미가? 부자의, 부자인. 형용사죠. 근데 풀도 가난한, 호금이가? 가난의. 여러분들 이렇게. 맞죠? 세 많은 말 포인트 잡아내 보십시오. 우리 반이, 야, 너는 되게 영어식 마인드가 있구나. 의 정의가 쌤이 뭐를 잡아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주어담이 뭐? 동사. 근데 울반이요. 야, 너 지금 늦었잖니? 그럴 때 유 하고 나서 미가 늦다 동사가 레이시 딱 돌랐으면 왜 반성 들어가야 되냐면 울반이요. 레이스는 늦답니까? 늦은 의미가 늦은. 그래서 늦다 동사 아니에요. 울반 배고프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hungry. 울반 잘못된 거예요. hungry는 배고프다예요. 배고픈이에요. 배고픈. 이쁘다. pretty. 틀렸어요. pretty는 이쁘다예요. 이쁜이에요. 이쁜. 그러니까 우리 반이 지금요. 영어식 마인드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한국말에 없어요. 우리는 이쁘다, 늦었다, 그 다음 이가 배고프다 다 동사지만 영어는 그런 동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양이는 배고프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표현법을 쓰는데 이때 박살나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영어는요 항상 비동사의 뜻이 몇 가지가 있다? 선생님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있다와 그 다음 뭐? 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위로 싹 올라가서 이다 동사할 때 별을 줍니다. 쌤이요. 그죠? 그래서 이다에 별을 주시고 근데 이때가 가장 유명한 동사입니다. 비동사 중에서. 근데 그래서요. 영어는 얼마 이제 들어갑니다. 배고프다 동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다 배고픈. 나는 이다 늦은. 나는 이다 이쁜. 나는 이다 고집센.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뭡니까? 늦다 동사는 late입니까? be late입니까? be late. 여러분들 그러면 배고프다는 hungry요? be hungry요? be hungry. 이쁘다는 pretty입니까? be hungry입니까? 아, be pretty입니까? be pretty. 부자다가 rich입니까? be rich입니까? be rich. 이것이 영어식 말인데요. 그러면 선생님 너무 까다롭네요. 예, 이 비동사의 두 번째 뜻이 되게 까다로운 이유는 자네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한국말에 없어요. 우리는 예쁘다 그러지 이다 예쁜, 배고프다 그러지 이다 배고픈 이렇게 하면 짱구 아닙니까? 근데 영어는 그 짱구가 맞는 거란 얘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가장 없는 것이 비동사의 무슨 뜻이다? 이다 뜻이다. 됐죠? 그럼 우리 선생님 다시 보세요. 그럼요. 그럼요. 나는 이제는 우리 선생님이 늦다가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아빠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같이 해보면 be late. 배고프다가 뭐예요? be hungry. 그죠? 이쁘다가 뭐예요? be pretty. 아, 잘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부자다가 뭐예요? 그러면요? be rich. 가난하다. be poor.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비동사를 빼먹었는데요. 이다, 배고픈. 이다, 뭐니까. 그 다음에 저기 늦은. 그러면 매니저이다가 뭐예요? 그러면요? be a manager. 의사이다. be a doctor. 학생이다. be a student.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셨으면 쌤이 살짝 지우고 그럼 지생님 이거 어떻게 문장 구조를 분석합니까? 얘가 우리 반이 아시다시피 발음 가까요? subject? 그죠? 얘 가까요? 발음을 가까요? verb? 여러분들 근데 너 할 말 있어요. 그럼 비동사는 죽었다 깨나도 부팀이가 뭐야미가 V? 아이, 여러분들 그래서 자동사는 뭐는 오지 않아요? 목적은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들 뭐예요? 얘는요 주요 요소일까요? 수식어 꼴일까요? 우리 선생님이 배고프다 그럴 때 선생님이 생각을 쉽게 해보세요. 배고프다 그러면 선생님이 I am입니까? I am hungry입니까? I am hungry. 반드시 hungry가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뭘까? 우리 근데 배고픈 애가요 I am hungry 안 그러고 I am, I am 이러면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 보시면 얘를 이제 나와요. 우리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어의 뜻을 드디어 났습니다. 목적은 아닌데 우리 선생님이 요렇게 한번 쓸게요. 우리 한번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발음해볼까? 답시다. compliment 보충설명하는 말. 아시죠? 그래서 보란 여러분들 보충설명하는 말을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요 놈을 보라 그러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어동사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에 대한 충성 주격 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주요 요소일까요? 수식어 꼬일까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없애보세요. 말이 되는가? 배고픈데 우리는 I am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I am hungry. 내가요 I am late. 늦었다 그럴 때 late 와야 됩니까? I am입니까? I am late. 그러니까 얘를 보충설명이라 그러고 보충설명은 주요 요소일까요? 수식어 꼬일까요? 주요 요소. 그러면서 우리 반이 주요 요소란 말이 세밑밖에 터지면서 보어에는 어떤 말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얘는 형용사죠. 얘는 뭐예요? 우리는요? 명사죠.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가 보호 자리에 오면서 영어는 자리 전쟁이다. 이런 말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쓰셨으면 선생님, 쌤 한번 살찌우고 우리 반요. 보호란 쌤이 뭐라고요? 보충 설명하는 말. 여러분들 여기다가 아까 적었던 거 발음해볼까? 답시다. compliment.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우리 반 요렇게 쓰면 뭔지 알죠? 발음해볼까? adjective. 선생님 한국말로 한번 쓸게요. 형용사 아니면 발음해볼까? 답시다. noun. 잘했죠? 그래서 형용사님 뭐가 나올 수 있다? 명사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딱 쓰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요 또 하나 힌트 쌤이 드릴게요. 일로 와보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쌤 치우고 나서 영어에는 주요 요소가 몇 마리가 있다? 네 마리. 주요 요소 네 마리가 자네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단 누굽니까? 주어. 그 다음 뭐 합니까? 동사, 타동사 대 뭐?
목, 우리가 목적어. 그 다음에 우리는 비동사가 이다 뜻으로 쓸 때는 뭐라고 세며? 보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주요 요소입니다. 그러면 한 문장에 다 나와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타동사 때는 뭐가 좋아야 됩니까? 목적어. 비동사가 있다 말고 이다 뜻일 때는 무엇이 와야 됩니까? 그러면요. 보어. 여기까지. 그래서 자네 주요 요소 네 가지가 뭐니? 그러면 네 개가 빡빡빡빡 나와야 됩니다. 아시죠? 아직 이해가 덜 가잖아요. 기계적으로라도 알고 계십시오. 결국은 이해갈 겁니다. 아시죠? 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쌤 살쿵 치우고 할 말이 있는데 잘 보세요. 무슨 할 말?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교재를 한 번만 쌤이 살짝 더볼 텐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이고 날씨가 덥다 해보세요. 이 뜻이죠? It's hot. 더워요. 쌤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서요. 쌤이 여기다가 일반 비동사 대신에 get 동사로 해볼게요. 3인칭 단수라서 동사에 s도 붙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It gets 쓰죠. It gets hot. 쌩님이 없네요. 날씨를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s 쓴다. 다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동사 쓰고 나서 얘 뭐예요? 얘는 뭐예요? 그러냐? 형용사죠. 쌤이 동사 대 형용사가 나오면 뭐라고? 죽겨? 뭐? 아 잘했습니다. 일반 잘 보세요. 그러면 나 보세요. 주어, 동사, 주격, 보호를 몇 형식 그래요? 2형식. 그래서 이것을 2형식 동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쌤 머릿속에다 각 잡아드릴게요. 쌤 봐요. 영어는 주어, 동사만 가지고 말이 되면 여러분들 몇 형식? 1형식. 주어, 동사 쓰고 나서 자동사인데 주격, 보호가 와야 되면 몇 형식? 2형식. 주어, 동사 다음에 타동사라서 목적어에 딱 의존하는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는 몇 형식? 3형식. 그래서 은근히 우리가 주어도 오늘 다섯 번째 날이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했습니까? 뭔가 1, 2, 3형식까지 나와 있어요. 영어는 두 개만 더 배우면 졸업입니다. 사실은 5형식까지 빠냐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almost done. 다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파생이 이제 여기서 조금씩 변형하는 게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근데 나 할 말 또 있는데 이러한 뼈다구를 기본적으로 좌지우지 결정하는 게 관건이 누굽니까요? 동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동사 뜨면 동사에 뭘 봐라? 뒤. 뒤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동사 뒤에 보호가 뜯는지 목적어 뜯는지 아무것도 안 뜯는지를 보셔야 되겠어요. 됐죠? 그럼 이번엔 잘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더블에 해보세요. It is 시작. It is hot. 여러분들 이때요. 이것은 이다가 아니라 날씨를 나타낼 때는 빙칭주어 is 쓰면서 이에요. 더워요. 그럼 덥다는 하십니까? 비하십니까? 비하. 주어 동사 주격 보호. 근데 비동사 대신에 get 넣어보세요. It gets 시작. It gets hot. 우리의 땜빵 동사 get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speak 동사가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듯이 get 동사는 VT입니까? VR입니까? 라고 쌤 물으면 정답은 딱 나와있네요. 뭐야, 그러면요? 둘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보세요. 얘는 배고픈 상태, 아, 저기, 날씨가 더운 상태이다. 얘는 뭡니까? 뭐뭐 하게? 되다 뜻이에요. 자꾸 더워지네 해보세요. It gets 시작. It gets hot. 얘는 덥다. 얘는 뭐요? 더워진다. 아시겠죠? 자꾸 더워진다 해보세요. It gets 시작. It gets hot. 그러면 선생님이 사라졌다. 혼자 남겨져 있는데 주어 챙기고 동사 챙기고 동사에 대해 딱 보니까 형용사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걔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죽여 보호. 그래서 우리가 get 다음에 형용사 뜨면 꼬집듯이 하셔야 돼요. 뭐하게 대다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요 빅 퀘션 마크가 몇 거지나 이제 이거 하면서 쌤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이 get 동사는 VT일까요? VI일까요? 얘가 유니트 5에 있는 겁니다. 근데 get 동사는 VI입니까? VT입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I got your 시작. I got your letter. 이럴 때는 무엇을 가지다. 여러분들에서 목적어 막 나오니까 VT입니까? VI입니까? VT. 그죠? VT로서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예쁘게 쌤 쓸게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타동사 자동사의 마지막 코너. 그래서 얘는요. VI입니까? VT입니까? VT로서 여러분들이가 무엇을 무슨 뜻이다. 없는 놈을 뭐? 가지다 뜻에 염더미가 get이에요. 되죠? 살짝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쌤이 가지다 동사, 그죠? get 동사는 없는 걸 가지게 되면 무조건 get. 가지면은 have. 그죠? 그 다음에 취하면은 take. 계속 가지면 keep.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모르면 지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우리만 떴다. 2번 크게 해보세요. It's getting 시작. It's getting hot. 느낀 것은 get 다음에 뭐가 떴어요? 형용사. get 다음에 형용사 뜨면 얘는 목적어입니까? 주격보호입니까? 주격보호. 주어동사 보호. 몇 형식?
이 형식 이때는 그러면 VTM이가 VIM이가 VI로서 뭐뭐하게 뭐 되다 뜻이죠. become하고 똑같은 뜻이다 이런 얘기 쌤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올바니요 자꾸 더워지고 있군. 해보세요. It's getting hot. It's getting hot. 점점 추워지는군. It's getting hot. It's getting cold. 잘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가 챙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짱짱짱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이거 이제 자동사 타동사 맞추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해보세요. 얘가 직장이라는 명사입니다. 해보세요. I got to 시죠? I got to work. 전치사 쓰고 나서 명사 여러분 맞추세요. get은 이때는 VTM이가 VIM이가 V I 있죠?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뜻입니다. 이런 뜻이 있다니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지생님 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니? 라고 얘기한다면 되게 쉬운데 왜 선생님이 되게 쉬워요? 그러냐면 우란 잡으세요. 이거 힌트 나갑니다. get 다음에 뭐가 뜨면 됩니까? 전치사 to 순화서 명사하면 여러분이가 명사도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선생님 또 친절하게 해볼게요. 장소 명사가 이렇게 뜨면 어디 어디에 뭐? 딱 도착하답니다. arrive 놔두고 왜 그러니? 그러면 arrive랑 얘랑 뜻이 똑같네. 이때는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야 지쌤 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니? get 다음에 뭐가 뜹니까요? 형용사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쌤이 이때는 뭘 합니까? 뭐하게? 되다. 뜻이 become하고 똑같네. 책에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쌤 지금 설명드린 거야. 아시죠? 그럼 지쌤 이거는요? get 다음에 타동사니까 막바로 뭐 합니까? 명사 목적어 나면 뭐뭇을 없는 놈을 어떻게 하다? 가지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셔요. 근데 정리가 덜 돼도 상관없어요. 책에 그대로 필기가 한 번 더 있어요. 선생님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줄 남았습니다. 오반 잡으세요. 그러면 오반 get 쓰고 나서 이거 뭐야? 온 쓰고 나서 명사잖아요. 염더미가 이때요. 얘는 VTM이가 VIM이가 VI. 그래서 어디 어디에 염더 타다. 교통수단에 타다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get 동사 너무 뜻 맞네요. 그래서 get 다음에 우리는요. on이나 여러분들 on의 반대말 뭐 배울까요? 우리요. 다음 시간에 off.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미가 이럴 때 이러고 나서 뭘 합니까요? 교통수단이 나오면 어디 어디에 뭐 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 빵빵빵 가볼까요? 여러분 get 동사는 VTM이가 VIM이가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여러분들 그리고 뜻은 대표적으로 몇 개를 외워야 된다? 네 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VT 때 한 번 있고, VI 때 몇 개입니까? 세 개인데, 여러분요, 첫 번째는 뭐뭇을 뭐 하다? 가지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합니까? 뭐뭇하게? 되다. 세 번째 뭐예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네 번째 뭡니까? 뭐뭇에? 어디 교통수단에? 타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요, 슬쩍슬쩍 필기하시고, 여러분들, 유닛 5 펴보세요. get. 펴볼까요? 안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알 수 있는 개인기를 가지자. 여러분들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는 제목에 별 달고 읽어보세요. 죽을까요? get은 시작. get은 타동사일까? 자동사일까? ABCD에 별 쫙쫙쫙쫙 다시고 그 다음에 ABCD에 파랗게 적힌 거 줄 쫙쫙쫙쫙 그시고 첫 번째 가지다. 두 번째 몸하게 되다. 세 번째 뭐라고 세며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어디 어디에 타다.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면 개선 VTM이가 VIM이가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연습 문제가 우리 반을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 반 유닛 6 펴볼까요? 펴면서 반갑죠? 제목이요. 우리 반 대표, 저기 자동사의 대표주죠. 우리 누굽니까? B.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뭇이 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뭐뭇이다. 잘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A번에 별, B번에 별, 별 빡빡 때리시고 오반 그러고 나서요. 오반 그림 밑에 줄거 보세요. 기린이 뭐예요? 주라프. 그죠? 기린이 있다. 오반 그럴 때요. 기린이다 그때 주라프가 떠오릅니까? there입니까? there.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그림 밑에 줄거 보세요. there is a giraffe. 시작. there is a giraffe. 동물원에 at the zoo. 잘하셨어요. 근데 죽으시고 그다음에 A에 큰 네모가 두 개가 보이시죠? 별 빡빡 다시고 염됩니까? 아, 의문형하고 부정문 변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려나 봐. B번 보십시오. B번은 뭐예요? There is입니까? There am입니까? There was were입니까? There was were. 우리 공부했던 이거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우리만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줄만 줄 쫙 그으시면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해보세요. There was 시작. There was a car in the parking lot. 발음이니까 답시오. Parking lot. 주차장. 그죠? 그래서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있었다. 우리만 연습 문제 풀어오시고 뒤로 넘기시고 근데 그 다음 아까 쌤이요 입 밖에서 아까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 날치를 나타낼 때 입 하는 거 살짝 나왔거든요. A에 별만 다시고 염들미가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유닛
8, 그죠? 어, 대박납니다. 요게요. 근데 유닛 8에는 별을 하나 다시고, 비동사와 형용사는 찰떡궁합 그래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요. A에 별치고, B에 별치고, 여러분들, 그게 바로 보호 개념인데, 여러분, 얘는요. 특히 B번에 별을 두 개 다시면서, 집에 가셔서 읽어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뭔가 시작됐어요. 주요 요소가 몇 마리가 다 났다. 오늘은 네 마리. 그래서 유닛 8을 읽어보고 B에 별 두 개 줬죠. 그게 바로 보호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 뭐? 보호. 됐죠? 그다음에 수식어구 몇 개? 두 개. 명사를 형용하는 뭐? 형용사. 그다음에 나머지 수식어는 뭐? 부사. 잘했죠? 또 올바니 어떤 거 나옵니까요? 우리가 완벽한 글을 쓰고 나서 명사를 쓰려면 명사 앞에 전치하는 뭐? 전치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뭐? 접속사. 그런데 이러한 걸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영어라는 괴물을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모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다섯 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공부를 선생님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what you have to do is just keep going. 그죠? 결석 없이 매일매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진도가 빡빡하게 나온 날도 있고 널널한 날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리듬 타시면서 여러분들 결성만 안 하시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인사 크게 하세요. Have a very nice day. I'll see you. 수고하셨습니다.